신민수님이 새 스타킹도 뒤꿈치 까지는데 영향이 있는 듯 하다. 아, 소재가 문제예요, 소재가. 소재가 예전에 나왔던 되게, 스타킹들은 일반 나일론이죠. 일반 나일론이어서 사실은, 되게 미끄럽죠. 그리고 신발 안쪽에 여기 뒤쪽에 이런 마감 소재들이, 넌슬립이나 락다운, 뭐, 삭스핏, 이런 거를 뭐,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죠, 그, 스웨이드 타입을 쓴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비닐 타입 같이, 그러니까 비닐 조가리처럼 이렇게 막, 덮으셔놨는 데도 있었었는데, 거기에 나일론이 들어가게 되면, 미끄럽죠, 나일론 섬유가. 그 나일론 이제 질긴 것 때문에, 그, 나일론을 사용을 해서, 양말을 신었는데, 그런 양말을 신으면, 양말 자체가 미끄러우니까, 신발과 그 다음에 그 양말과 그 다음에 발 사이에 이 미끄러움 때문에 많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마찰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그 물집이 생긴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군대에 요즘 모르겠지만 군대, 제가 군대 갈 때 행군을 하는데 행군 할 때 이제 군용 양말이 옛날에 그 두꺼운 그거죠. 그 나일론 양말이죠. 굉장히 두꺼운 거.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말이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데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우리가 지급받은 전투화인 경우에 돼지 가죽으로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 가죽의 안쪽의 표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딱 맞게 신고 행군을 하면 마찰, 양말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 양말하고 신발 발 사이에 끊임없이 마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물집이 안 생길 수가 없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키 그립삭스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양말들은, 여기 이제 쿠셔닝 패딩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예전보다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덜하죠. 그리고 이 타이트함 정도가 발을 완벽하게 좀 타이트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양말들, 나이키, 지금 뭐 이제 이 양말은 나오진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양말을 신으면 사실은 뭐, 그 축구 양말, 스타킹에 의해서 때문에 뭐 물집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뭐 훨씬 적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